자, 일단은요, 1분은 조금 뒤에 할 거고요. 저번에 못 푼 거 있잖아. 그거 한 3문제가 4문제 있는데, 그거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하고, 1분 풀고, 좀 쉬었다가, 다음 단원 진도를 하나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할 건 개념이 별로 안 길어요. 금방 하는 거라서. 충분히 시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번에 실력 따지기를 좀 풀다가 말았는데, 그때 15번 건너뛰고 나서 16번까지 풀었어요. 자, 안 푼 게 15번, 17번, 18번, 19번. 자, 이렇게 네 개를 안 풀었다. 그거를 좀 하자, 이제. 자, 15번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 자, 몇 페이지냐면 268페이지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B 더하기 OC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자, A는 라인은 루트 2-X 위에 있는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서 내린 것들 길이의 합을 물어본 거죠. 그럼 당연히 OB 더하기 OC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문제 문자가 이미 A, B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문자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생각해 보자. 일단 의심은 이래. 저번에 우리가 논문에 풀어봤을 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A가 1사분면 점이다 보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OB 더하기 OC에서 OB의 길이가 A의 X좌표에 해당하는 A랑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알겠죠? B는 Y좌표니까 요만큼하고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알겠죠? 그럼 일단 두 개 합한 걸 물어봤으니까 왠지 산술기가 같은 거야. 느낌이. 양수 조건 있으니까 산술기가 일단 이론상 가능해요. 자, 근데 봐봐. 얘가요, B가 어차피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의 Y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좌표를 다시 쓰게 되면은 A, B 자리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2-A라고 이렇게 대입한 것은 문제 없죠.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라고 한 것 자체가 B 대신에 얘를 대입해버리면 A 더하기 루트 2-A까지는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산술기하를 하려면 동그라미 더하기 x 곱되잖아. 그럼 이게 뭐였어?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3번라서 a 곱하기 또 루트가 생겨버리지. 이거 못 풀잖아.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 그랬죠? 루트 안에 루트 있는 거 이중구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못해. 그래서 산술기하로 해보려고 했더니 좀 시도가 안 돼. 얘는 산술기하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될 것 같았었지만 아닌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접근할 거야. B가 녹색 아니야? 그럼 관계식이 만들어져.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가 루트 2-A잖아. 그럼 이거를 양변제곱하면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A제곱은 2-A라는 관계식이 생겨.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A 더하기 B였지.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포커스가 위에 있는 거는 B를 소거시킨 모양이잖아. 근데 거꾸로 할 거라 되네.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는 되었고 B제곱은 2잖아.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하면 A는 2-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거꾸로 집어넣어서 B를 살릴 거야. A를 달려버리고.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대입한 것 내림차순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녀석의 최대값인 거야. 그럼 이건 계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뭐예요? 2차 19조의 최대치수니까 중학 그 수학상에서 2차 함수 내용이잖아.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정해져 있고, 범위 안에 안 들어갔으면은 범위의 양끝값 대입한 게 최대값 최소값이었어. 알고 있죠? 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표준적으로 일단 바꿔야 되지 않겠냐? 자, 바꾼 거 쓰면은, 자,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b-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라고 바뀌어요. 자, 그럼 꼭지점에 x좌표가 2분의 1이죠. 그럼 선생님 범위에 제한이 걸리나요? 범위에 제한이 걸리나요?
잘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내가 1사건면 점이라고 써있어. 벗겨놔.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네. 너무한 거 아니냐? 5분도 안 됐는데 자는 거야. 잘 봐라. 그럼 B의 범위에 제한이 걸릴까를 봤더니 얘가, 자 여기가 B라는 거야. 좌표 자체가. 너무 쉬울게. 그럼 1사건면 점이니까 B가 일단 양수 범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의 범위가 일단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될 수 있어? A점이 여기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 0,√2가 되기 직전까지는 1사건면 점이잖아. 그럼 Y좌표가 루트2보다는 조금 작겠지. 좀 아래 한 여기쯤 찍혔다고 생각하면은 루트2보다 조금 밑에 찍히잖아. Y좌표가. 따라서 B의 범위가 루트2보다는 작습니다라는 범위의 제한이 걸려. 근데 최대값만 물어봤잖아.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1 범위 안에 들어가야 들어가요? 이거 2분의 자 얼마냐? 이거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지?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 1.4. 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나? 2분의 1의 제곱 4분의 9 맞죠?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루트 2가 1.4 얼마 얼마죠? 맞아요? 1.4 얼마 얼마인데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초계방 경식이 2분의 1인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범위가 0에서 루트 루트 2가 1.4니까 2분의 1이 0.5잖아.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그래서 루트 2가 여기쯤 있고 0이 여기쯤 있다 했을 때 자 범위 안에 꼭지점의 x, y좌표가 자 꼭지점이 그대로 범위 안에 들어가지.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인 4분의 9가 그대로 답이라고 최대값이. 자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중3 때 개념은 그냥 써도 되죠. 꼭지점의 y좌표가 그대로 최대값. 자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이 오고 다음 거 할게요. 다 적으면 이 문제 산술 기하로만 낮고 집착했으면 못 푸는 문제지. 그러니까 산술 기하를 쓰는 게 좀 곤란해.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이 여기네요. 식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x고 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놨답니다. 자 이거 내가 그때 몇 번이었더라 13번 문제 풀 때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13번에 있는 fx랑 gx가 계산해봤더니 무슨 관계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역함수 관계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게 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얘는 너무 간단하지. 이거를 이거랑 비교해보면 두 개가 마찬가지로 무슨 관계냐면 얘도 역함수 관계인 거 알겠어? 역함수 관계까지는 안 되지 얘는. 아 역함수 관계가 안 되는 거라 얘는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냐면 자 이 문제 말고 앞에 기본 다지기에서 6-7번에 2번 볼 때 그때 그림은 그때 어떻게 그려졌더라? 막 이렇게 그려졌고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 두 직선과 곡선 두 개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 계산하세요. 근데 기억나요? 그때 내가 설명했던 게 뭐였죠? 얘랑 얘는 평행이동하면 안 포개지는데 얘를 적당히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얘랑 포개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그래프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정도가 완전 모양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얘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잘라진 이 부분을 확 뒤집어서 아래에다가 끼우면 정확하게 퍼즐 맞추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뒤꿈치 부분의 넓이가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생긴 녹색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얘도 비슷한 문제야. 얘도 똑같아.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얘네들은. 아닌데 뭐는 가능하냐면
얘를 얘 역함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자 범위가 이거잖아. 얘는 x가 0보다 여기가 등호가 이쪽이 들어가 있나? 응 들어가 있죠. 자 이 범위 일단 y는 루트 x였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x랑 y를 체인지한 다음에 양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y는 x 제곱이 되고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얘가 사실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y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그때 얘랑 얘가 나도 자 역함수 입장에서 얘가 치역이 되고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정의봐 보세요.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이 바뀌는데 어차피 범위가 똑같다 보니까 문자만 바뀌었다 뿐이지 완전 똑같아. 범위가 완전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y는 x제곱은 이거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다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는 점선 표시한 것만 역함수인 거지. 그럼 결론은 얘랑 얘는 역함수는 아니야. 근데 이쪽 부분, 자, 요, 이 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얘랑 정확하게 포개진다. 오케이? 같은 함수, 원래 우리 중3 시설에 봤을 때 같은 함수 그랬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까 앞에 말했었던 6-7번이 2번이었나? 그거랑 완전 똑같은 거야. 결론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휘어져 있는 정도가 완전 똑같아. 위치만 좀 다를 뿐이야.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퍼즐 맞추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을 바로 볼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계산하기 용이한 모양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탁 쪼개야. 자, 그럼 이렇게 조각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럼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모양 맞추기가 사이즈가 완전 똑같다는 얘기야. 네 칸, 두 칸, 자, 네 칸, 두 칸 모양까지 다 똑같거든. 일부러 이렇게 준 거야, 사실. 계산하기 편리하다고.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를 샥 지워버리고. 빨간색 라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구하면 되죠? 근데 이거 무슨 삼각형인지 알겠냐? 직각 이등변이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직각 삼각형하고 여기에 있는 직각 삼각형 합동이지. 중2 때 우리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내신 문제 정말 많이 풀었던 그 그림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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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하고 2번의 합동이고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었잖아. 그 그림이야. 자 그럼 이 넓이 계산하세요. 그죠? 직각 이등변인 걸 아니까 그냥 자 이때는 피타를 못 썼지만 이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자 4하고 2니까 자 이 빨간색 라인 하나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피타를 그냥 쓰게 되면은 자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자 루트 20이죠? 루트 20 곱하기 루트 20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10이라고 나와. 알겠죠? 종혁아 졸지 말아라. 종혁아 졸리면 잠깐 서 있어.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라. 언제까지 이렇게 매번 잘 거니? 응? 잠깐 서 있어. 5분만 서 있어. 서서 표기할 수 있잖아. 아빠네들 그렇게 수업해. 수업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알겠죠? 졸지 마세요. 절대로. 잠깨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 적으면 18번 하겠습니다. 자, 경우 함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 특징 좀 봅시다. 자, 특징이 뭐냐면 위에 거 그리면 시작점이 0,0이죠.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방향, 일사분면 방향이죠. 저 이거 기본 그래프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특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야, 이거에서 이거를 바꿀 수 있지 않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좌변에 있는 y를 우변으로 넘기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따라서 이거 원점 대칭 이동하면 알고 돼요. 알겠어요?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자, 어떻게 그럼 그림을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거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경우 함수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직선 y는 mx래요. 자, 특징 얘기해 보세요.
원점 지났는데죠, 얘는? 자, 그럼 원점 지났는데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야,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가 1차 함수라고 써있진 않잖아. 그냥 직선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m값이 만약에 0이면, m값이 0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근데 이러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죠. 세 개가 생기려면 기울기가 음수가 돼도 안 생기는 거 알겠죠? 이렇게 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교점이 하나만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세 개가 생기려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양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교점이 세 개가 생기지. 됐니? 그때 세점에서 만날 때 세점에 x좌표 나왔다. 어? 선생님 교점에 x좌표는 방정식이 실근인데요? 네,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고 이거 갖다가 방정식 어떻게 풀 겁니까? 그래서 내가 원점대칭이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야, 원점대칭이 이거 무슨 함수 우리 특징 분석한 것 중에 뭐 있었냐? 기함수 기억나요? 기함수? 원점대칭, 지가 스스로 원점대칭인 건 기함수라고 그랬죠? 얘 보시면 원점 기준으로 0보다 큰 그래프랑 작은 그래프가 서로 원점 대칭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 기함수. 원점 대칭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의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 각 요 칸수만큼 반대편으로 그대로 이동한 거겠지?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야.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더하는 거랬잖아. 여기는 0이니까. 그럼 세 개 다 더하면 뭐가 돼? 0이지. 그래서 원점 대칭인 것만 분석하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치? 자, 다음 거 합시다. 얘는 어떻게 풀까요?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려봐야 돼, 얘도. 이거 그려보자. 절대값이 있네요. 자, 절대값 내가 제일 처음부터 떠들었던 건 두 가지야. 빨리 그릴 수 있는지 판단해. 만약에 빨리 그리는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가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요? 무조건 원칙대로. 범위를 나눠서 풀라고 했습니다. 무슨 범위?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의 빵이죠. 그럼 범위 나눠서 풀라는 얘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를 나눠서 식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이야. 알겠어요? 다 그래. x가 0보다 작으면 자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죠. 그러면 x-x니까 그냥 y는 빵 돼요. 상수함수.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튀어나오니까 y는 루트 2x가 되지. 얘도 나름 뭐다? z처럼의 경우함수. 알겠어요? 자, 그럼 그림 그릴 수 있죠? 간단하지. 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y는 0을 그려. 그럼 y는 0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0보다 작을 때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이게 빵꾸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y는 루트 2x를 그려. 그럼 루트 2x인데 0 포함되니까 시작점이 0,0 색칠 때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게 그 영화에서 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사전 작업은 끝. 얘랑 교점이 지금 3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얘는 특징이 뭐죠?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럼 K값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Y는 X라는 직선이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하는 거지? 그럼 위아래로 올려보면서 교점이 3개가 생길 때를 찾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얘가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형태가 되면은 자,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1.1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딱 되는데 교점이 몇 개 생기죠? 두 개가 딱 생기죠? 맞죠? 그럼 세 개가 안 됐죠? 그럼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교점이 몇 개로 줄어들겠어요? 하나로 줄어들죠?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서 위로 좀 올라간 형태인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되면은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생기지. 이때는 되지. 자, 느꼈다. 파란색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여기 휘어져 있는 부분하고 저 직선하고 정확하게 접할 때가 탁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점이 한 개, 두 개가 생겨버렸지. 그럼 얘는 안 되지. 물론 얘도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지. 자, 느꼈어. 언제까지만 올라가? 접하기 직전까지만 올라가면 돼. 그럼 그때 K의 범위 찾으면 끝이에요. 자, 그럼 파란색 직선일 때의 K를 찾으면 원점 지나니까 K가 0이죠. 녹색일 땐 접한다 했잖아. 그럼 접할 때는 계산해야지. 얘랑, 자, 요 그래프랑 요거랑 접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접할 때 똑같아. 방정식으로 풀겠다는 거야. 루트 2x와 자, x 플러스 k가 같아질 때의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돼? 자, 요 부분만이야, 요 부분만.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중근까지야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중근일 때의 중근일 때의 k값 찾으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아니겠냐? 양변 제곱합니다. ex는 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계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 괄호 열고 마이너스 k x 이거 2-2x 1-k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제곱은 이렇게 되죠. 잠깐만. 마이너스랑 플러스 남기면 반대로 넘겼구나. 오늘 반대로 얘기했냐. 자, 다시. 그래서 k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되지? 2로 묶고 k 마이너스인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인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접이누구랑 헷갈릴 때. 자, 그럼 판별식 계산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누가 봐요. 걔가 중근일 때니까 는 0 하면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2k. 자, k 제곱 날아가지? 플러스 1이 0이니까 접할 때의 k 값이 2분의 1이네. 자, 언제? 녹색 그래프 위치일 때 k가 2분의 1이네. 자, 그러면 파란색일 때랑 녹색일 때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0하고 2분의 1 정확하게 차이 값만 나게 되는 거야. 언제? K가 0보다는 조금 커야 되지만 2분의 1보다 좀 작아야 돼. 둘 다 동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그래프 꼭 그려야 된다는 거. 그림만 그리면 못 풀리다, 이런 거. 자, 다 풀어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다음은 시험은 다음 주에 봅시다. 그리고 공지할 게 좀 있는데요. 다 적어봐야 되게 좀 하자. 시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 자, 우리 매번 이제 좀 오래 다니셨으니까 알겠지만 방학 때 많은 걸 하잖아요. 그 중에 뭐 하냐면 특강을 좀 합니다. 알지? 이번 달에 특강을 하는데 수민이 처음 왔으니까 잘 들었네. 특강을 하는데 무료입니다. 무료고 돈 안 받아요. 그리고 강제성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일단 요번 달에는 토요 특강을 해요. 그리고 지금 3월이죠? 그리고 4월에는 일요 특강을 해요. 그 날짜가 두 번씩 해. 8번 안 하고 내가 두 번으로 줄였어. 3번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시간 똑같아. 토요 특강은 4시부터 6시고요. 일요 특강은 1시부터 3시입니다. 자기 학원 본 수업이랑 만약에 겹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 학원이 보충이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자기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지. 되겠지? 본 수업이면 당연히 그거 가는 거다. 이건 관계성이 없, 그래서 내가 관계성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두 개 다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알겠죠? 그 날짜가 3월 30이랑 자, 뭐 3월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두 번째 수업이 4월 6일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회 특강이 시작돼요. 이렇게 두 번씩 해서 이때는 제곱근과 실수를 하겠죠? 이때는 인수근이랑 2차 관계없이 쬐끔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자, 똑같아. 개념반하고 심화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뭐 심화반 하면 되지. 개념반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렇죠? 시험 때기 전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한 번 더 일품을 우리가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미리 좀 경험을 하고 시험 대비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치마를 하시고 나는 좀 개념이 헷갈린다 그럼 개념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다 받았는데 이번에 선착순으로 좀 끊을 거네. 그래서 반 정원이 보통 13명에서 14명이거든. 그래서 아마 무반 각각 반 아마 12명에서 아마 14명 선에서 문자 먼저 온 순으로 선착순 마감을 아마 할 거야. 그래서 이거 모집하는 문자가 학원에서 가요. 가면은 사전 공지가 있는 거. 다음날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오늘 며칠이냐? 6일이에요? 오늘만 6일이면 내일 7일 뭐 4시에서 6시 사이에 신청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전 공지가 이날 오늘 오겠죠? 그럼 그 다음날 예정대로 가요. 근데 이게 거기 학원 선생님 개인 번호로 와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답장을 보내요. 그래서 뭐 3학년 박수민 특강 뭐 심화반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선착순이다 보니까 나한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요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 작년에 너무 그냥 막 받았더니 이게 좀 수성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좀 뭐랄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니네 잘하라고 신청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뭔가 좀 뭐 고마움을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좀 열심히 했으면 바람이 나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인 애들이 좀 있었어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냉정하게 딱 끊기로 했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원 오바되면 안 받아.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센스 있는 애들은 그래서 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놓더라. 클립보드에 저장해놓자. 미리 문자란에다가 써놨다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복사를 딱 해놔. 이 시간 되기 전에 그 문자가 왔다 복붙해서 바로 팍 꺼내. 옆반 애들이 이렇게 해. 그 정도예요? 5천대로 온대 답장이. 걔네 그게 훈련이 됐어. 그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야 돼. 니네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보내. 그리고 엄마한테도 가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시든지 본인이 보내든지 둘 중에 한 명만 먼저 오면은 그 사람 기준으로 신청이 됩니다. 둘 다 보내는 이유는 그래. 부모님이 이제 일을 다니실 수도 있으니까. 문자도 보내서 니네 학교 끝날 시간쯤에 보내. 4시 넘어가면 보통 끝나잖아. 그래서 보통 5시 전쯤 보내더라고. 왜냐면 청소하고 늦게 끝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가 공정하게 문자 딱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보내거든. 근데 이건 예시야. 알았지? 예시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자 꼭 신청해서 미리 얘기하는 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 이번 달 말부터 하니까 나는 무슨 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고 이거 시간에 맞춰서 시험 공부하는 스케줄 좀 짜놓으세요. 알았지? 이게 주말에 하는 거니까. 알겠지? 이게 학원이 많이 겹치면 이런 특강만 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자, 그렇게 참고하는 데다가 꼭 신청하세요. 알겠지? 3학년 내신도 중요하잖아 우리한테는. 그렇지? 잘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문자를 또 드릴 겁니다. 이제 자, 날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자, 됐죠? 공지는 다 했고요. 저거 합시다 이제. 경우에서 합시다. 경우에서 순열조합은 실력 따지기 내가 안 합니다. 그냥 기본 따지기까지만 할 거예요.